선배수님, 오늘은 7월 30일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요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의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며 맹세하고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될 때 변화가 가능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할 수 없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두렵고 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누군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기 위해 6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을 할 수 없어서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면 그는 게으른 자신으로 남는 것이 더 쉽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으로 남으려는 것이지요. 유명한 고대 그리스 속담에 따르면 인생에서 유일하게 불변하는 것은 변화입니까? 아니면 변화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려는 인간은 편안함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와 반대로 변화하려는 인간은 성장하고 시야를 넓히며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안정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긴장이 발생합니다. 이제 술을 끊어야 해 라고 말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변화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입니다. 어느 누구든 최대의 만족과 최소의 후회를 원합니다. 실수할까 두려워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헤로데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 권위로 뱉은 말, 위신이 깎일까 하는 두려움에서 헤로디아의 딸 소원을 들어줍니다.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별력 없고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내뱉고 그것도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 그것도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에 용기를 냈으니 헤로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군가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지혜의 시초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할까 두려워 이웃을 해치는 사람은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거짓 자아를 벗겨버리고 참 자아로 생활할 수 있기 바라면서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